아유 덥네. 이거 하나 드시고 가실게요, 김인사님. 아, 오늘 진짜 날 덥네. 근데 저는 날도 더운데 저 어제 라고 했나? 어데야? 저 봐봐라 저게. 저 사람이야. 수상한데 근무... 무더운 여름 오후 그들은 그렇게 만났다. 부산전기 서재 서진우 형사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근무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이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노영 씨 본인 맞아요 이거? 예. 이 가방 좀 봅시다. 뭐? 아니 가방을 좀 안에 내용물 한번 봅시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곧 모든 것이 끝나게 되리란 걸. 이제 그래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도화수표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냐고. 응? 이것도 보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화장실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갖고만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 똑바로 말해요. 당신 지금 지문 찍어보면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래 할까? 지문 찍어볼까 지금? 정순필입니다. 저 수배자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 고통스러웠던 17년 삶을 그는 이제야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살아라. 내가 또 연락할게. 걱정하지 말고. 순필아, 네 꼭 이래야 되겠나? 응? 한 2년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그 전에 제가 먼저 죽게 생겼다니까요.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거 아니다. 순필아! 그때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되짚어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매달리는 아버지 손부리치면서 인자 대전엔 두 번 다시 안 돌아갈 길하고 딴에는 마음 단단히 묻고 그 길로 부산으로 왔습니다. 살아야 되노? 순필아. 순필아. 순필아 가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용서해 주신단다. 가자 순필아. 응? 어서 가자. 야 양아치야 새끼야. 준필아. 새끼가 연락 빠져가지고. 참 지독하대. 잠만 들었다 하면 악몽을 꾸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사실 그날 밤부터 후회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한대, 오늘? 아, 나 없나? 아니, 나한테 가는가? 그래, 옆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내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낮에는 모텔에 있다가 밤에는 나와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전하고는 또 달라서 볼 곳도 많고. 그렇게 한 달쯤 지냈나? 수중에 있던 돈이 바닥이 났지. 실례지만 신분증 있으세요? 아니, 저 신분증 없고 제가 여기 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리 있으시면. 신분증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열 군데 가면 열 군데 다 같은 소리만 하는 거 있지. 나는 이제 내가 정순필이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도 증명할 수도 없게 됐는데. 막막하고 아득한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형사님, 사람이 꼭 추월한 법은 없는갑대요. 어째서 그런 게 거기 떨어져 있었는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던 내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걸 기적이라 해야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딱 그 생각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조인간 노영우가 나온 겁니다. 노영,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자, 100% 자연산 참가자입니다. 예, 해저천으로 놀러오세요. 네. 예,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100% 참가자매. 자, 대신에 오세요. 부산 오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얼굴에 금칠하고 밤새 뛰댕기면서도 조금도 피곤한지 몰랐고, 사람들이 싫은 내색 하면서 전단지 구비에 던져도 나는 그냥 싱글벙글 마냥 좋아라 했지. 맞습니다. 만 원, 이만 원.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는 게 좀 재밌어진 거지. 그날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야, 정희병! 야, 정희병! 나 정희병! 같이 좀 가자! 정희, 씨! 못한 말인데? 맨날 보자고, 씨! 네 그래도 니 내한테 옛날에 많이 맞았다 아이가. 그때 김상병님한테 말고 아이도 있다 아닙니까? 이거 안 보이세요? 에 그게 바로 사랑의 화 아이가 임마. 순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쳤던 그 일들이에. 야, 빠져라고 해. 어? 똑바로 안 해? 똑바로 똑바로. 이게 모습이 네 집에서 가려라 알았지? 뭐? 야. 이거 빠져라고 해. 냄새 맡아 봐라. 야, 무슨 수비. 야, 냄새 맡아 봐라 이게. 어? 야, 이거 빠져라고 했어. 새끼야. 왜 내가 얘기했지? 고등학교 때 내를 그렇게 괴롭히던 양아치 새끼. 그 마 이름이 양순필이었거든. 이 새끼 얼굴도 어째 그리 닮았나. 꼰대신 닭이라고 양순필이랑 정순필이랑 딱 됐다. 야 정희병. 예 이병 정순필. 하이 목소리 봐. 야 정희병. 예 이병 정순필. 니는 이제부터 내 딱가리다. 알았나? 무조건 명령 복조. 알았나? 이병 전수비. 네 알겠습니다. 이병 전수비. 네 알겠습니다. 야 다음에도 빨리 다시 오라면 죽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 전수비. 다시 한번 그러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자대배 집하던 첫날부터 고참 눈밖에 났었는데 이유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 거겠지. 처음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아니 뭐 정수필이 아니야. 아이씨 거짓 누나. 아이고 내 엄마에 서자. 정수 어 그래서 계속 빨아라. 어? 그런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게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고 몸 어디 한 군데라도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다야 진짜. 아, 진짜. 엄살 봐라 엄살. 배를 꺼내고 움직이 봐라. 별로 아프지도 않아. 움직이면 엄살 보지 말고 엄살.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얼굴 안 보이고 목소리 안 들리는 데라면 거기가 지구 끝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도망을 쳤지. 무조건.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탈영근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요. 1991년도에 군생활 하다가 탈영한 정순필은 그 이후 대전집에 들렸다가 바로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부산 온천장에 야간에 일할 수 있는 술집 호객군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언제 근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여 알뜰하게 생활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탈영병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죽은 주민등록증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정순필은 당시 약 800만 원가량의 더 저축을 해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459번 고객님 7번 참고로 오십시오. 459번 고객님. 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저금하려고 해요. 10만 원입니다.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예. 예? 돈을 다 인출하셨길래. 인출을 해요? 누가요? 아, 월요일 날 대신동 지점에서 800만 원 한꺼번에 인출하셨는데 이거 본인 통장 아니세요? 아 예, 맞아요. 제 통장 맞죠? 예. 아, 제가 일이 생겨가지고 돈을 급하게 찾아놓고 제가 깜빡했네요. 아까 제가 드린 10만 원 입금 처리 됐습니까? 아, 제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각나서 입금 안 했으면 하는데. 비록 탈영병 신세이긴 해도 이대로라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그리 자만했던 게 문제였던가. 결국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처음엔 정신이 없지만 나중에 눈물이 쏟아지대. 서럽더라고요. 울면서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서럽게 울라나. 왜 이름도 없이 사는 신세가 되어서 내는 지금 이런 꼴로 살고 있나. 아마 보이 이름 주인이 가져갔겠네. 뻔한 거 알겠습니까? 전후 사정 다 알면서도 어디다 대고 항의할 데도 없고 고마 탈영한 제값이다 생각하고 한 며칠을 술을 마시다가 이자 버렸어. 주시오. 6분 받은 거 주시겠습니다. 대주. 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여 선생님, 사실 뭐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정업원 명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 좋은 일은 꼭 연달아 터진다고 하루는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꽁지 빠져 화장실로 냈다 숨었다 아닙니까. 금방이라도 화장실 문을 열고 저를 잡아갈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힘들어서 뭐하노? 쉬는 줄 알았는데 빨리 나온다. 빨리.
재정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다음 분이. 그러다 결국 제 차례가 왔는데. 노영우 씨. 예, 예. 안 바꿨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민번호 어떻게 됩니까? 740301. 본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사배님! 여기 좀 오셔야겠는데. 왜? 범인은 조폭 사건 용의자들 지금 나타났다. 그래! 예? 알았어! 예, 주민 좀 바꾸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예. 웃긴 일도 다 있지. 그렇게 일이 풀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럭저럭 한 2년 살았나? 안 먹고 안 쓰고 그리 살다 보니 또다시 돈이 모이기 시작하대요. 문제는 은행 가기도 무섭고 해서 화장실 변기통을 근거 삼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오부이자다. 알제? 약속 지키라. 알았다. 오빠야 돈 떼먹으면 황청길도 제대로 못 간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고 내가 머리 털라고 오빠처럼 노래기 지나는 사람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마마,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이라도 있어야 살 거 아이가. 너도 돈 버는 대로 치자한테 다 쓰지 말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모아놔라. 알았나? 그놈의 잔소리. 근데 오빠야 돈 꽤 많이 모아놨겠네. 손님 오시면 됐다. 장사 준비해라, 장사 준비. 알았어.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챙겨가면서 말 그대로 개같이 벌었습니다. 언젠가는 정성같이 쓸 때가 있겠지 하면서요. 앉아라. 무슨 일로? 급하기나. 일단 술부터 한 잔 받아라. 어디 누가 잡으러 오나?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까. 야, 니하고 돈 얘기 말고 뭐 할 게 뭐 있겠노? 용우야, 니 나하고 거래하자. 거래? 무슨 거래 말씀하십니까? 그게 있다, 아이가. 주점 지배인자를 준다카드에 매출이 입금 10%도 준다카고 그러면서 돈 좀 빌려달라 하는데 뭐 나도 봐야 소용도 없는 돈 뭉치.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손해 날 게 없는 거래였지. 어떻노?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루만 쉬면 되지. 사실 결정은 진작에 내렸었는데 폼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 시간 끌면 없던 말로 하작 할까 봐서 다음날 얼른 돈 2천만 원 빌려줬고요. 너 집에 우리 앞으로 잘 해보자고. 예, 감사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기 된 것 같았었는데. 주변권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 사장님! 사장님! 아, 네. 아! 가게를 넘기다니. 하루가 다르게 소리마다는 어떻게 안고 가노? 이러다가는 네 돈도 못 갚고 내가 빚더미 갖게 생겼는데.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 그럼 제 돈은요? 야, 너 집에 해대도 너무하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보고 돈 갚으라는 얘기가 나오나? 아, 그게 아니고 언제쯤 준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라. 설마 내가 네 돈을 대먹겠나?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 지금 손님 와가지고. 아니, 그럼 이런 얘기. 그럼 제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여기 사장님이 자기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지금 사람들 필요 없다는데. 아,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도 잘리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저를 웃자란 말입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니를 모를 채 할 내가 아니다, 아이가. 손님 와가지고 잠깐만. 아, 사장님! 돈 한 푼 없이 직장까지 잃게 된 정순필은 사장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사장은 갚겠다는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정순필은 좌절했고 점차 삶의 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직인이 되고 나니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난 줄 아십니까? 고향집이.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을 우리 아버지. 그냥 그리워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간 거였는데. 형사님,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십디다.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이 왔다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탈영병은 안 만들기라고 내 팔 붙잡고 매달리던 아버지 손을 그때 그렇게 뿌리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돈은 전부 다 떼인 겁니까? 제가 돈이 있었으면 뭐하러 남의 돈을 훔쳤겠습니까? 강 사장은 연락도 안 되지.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간 쓰레기 같은 인생이 뭐 아쉬울 거 있나 그런 오기도 사실 있었고요. 돈이나 훔쳐내가서 실컷 써보자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억울해할 거 없다. 나는 두 눈 멀쩡히 뜨고 800만 원도 잃어봤고 2천만 원도 잃어봤다. 이까짓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했어라. 이게 그동안 제가 살아온 17년 수배자 인생이 전부입니다. 두 분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이제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 있지. 처음에는 절도범이라고 생각했는데 탈영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1991년도에 탈영한 이후 17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절도와 탈영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혼자 두려움에 떨며 17년을 살아온 사실에는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잃었던 자기 자신을 찾고 제대로 된 삶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냥 2년만 좀 참았으면 될걸. 그러게요. 지옥 같은 2년을 피하자고. 지옥보다 더한 17년을 살았다 아닙니까? 어리석지. 제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버지랑 연락은 한번 해봤나? 여보세요? 아버지. 여보세요? 저 순필입니다. 순필이라? 예. 건강하십니까? 내는 괜찮다. 니는 어떻노?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순필, 그래. 저 이제 더 안 도망다녀도 되고, 예. 잘했다, 진짜 잘했다, 순필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다, 네가 죄송한 기분이 또 숨겨 숨겨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숨겨라.
고맙대. 살아있어 주셨어. 진짜로 고맙대, 순필아. 아버지. 순필아, 내 새끼.